현상진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상을 패고 식사하세요? 네. 그런 편이죠. 저녁 드실 때? 퇴근 네. 시간에 좀 오는 시간들이 틀리 그러면 그냥 저렇게 먹고. 아, 따로 드실 때는? 응. 이제 일요일, 토요일 그런 때는 식구 다 있잖아요. 네. 그럴 땐 이런 식으로. 아, 네. 출석 체크하는 게 쉽지가 않겠는데요. 이제 명절 때나 무슨 저거 때 되면은 형제들이 또 오잖아요. 예. 친구 한 두세 명 되고 막 그래. 그러면 굉장해요. 아무튼 이제 먹어봐요. 맛이 어떤지 모르니까. 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와. 엉터리 끓였어요. 나 북어국 육수에 만두를 처음 먹어보는데 와 이거 진짜 시원하네. 와. 엉터리 끓였어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어머니 만두소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? 그 아까 봤잖아. 그 당근 넣고 잔소스를 다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가지고 야, 다 만들어요. 만두도 만두인데 확실히 뭔가 들어가니까 시원하네. 이게 감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소주 감기를 딸고 내려가네. 맛있는 음식만한 보약이 어디 있을까? 만둣국 한 그릇에 감기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는 호동. 별명이 이만두라던 휴재는 위동 큰손 어머님의 정성을 느끼며 만둣국을 즐긴다. 삼춘기 손녀 서연이와 말괄량이 지아도 밥상 앞에서의 예절을 지키고 두 명 더 불어난 4대 가족의 저녁이 화기애애한 명절처럼 깊어간다. 지금 지아가 잘 먹잖아요. 다섯 살인데도. 왜냐면은 여럿이 대가족이 먹으면 지금 아니면 못 먹잖아요. 그리고 이게 경쟁을 하니까 언제나 식사 시간 잘 지켜. 잘 지켜. 혼자는 언제나 먹을 수 있잖아. 힘들지. 어머니 만두 이거는 원샷을 해야 돼요. 그지? 아, 하나를 가지고 호동이는 딱 이렇게 김치 올리고. 더 잡수고. 그래가지고 이거 원샷을 때려봐야 돼. 아니에요. 그지? 뭐? 뜨거웠어요? 아직 꺼운데 해는? 아직 꺼는데. 제가 잘 먹는 거. 지아야. 지아 최고. 우리 지아 이쁘죠? 지아 최고.